다음 주 15일 예비 후보 등록을 앞두고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전이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포항 북구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죽도시장에서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전 시장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포항 운하와 KTX 직결 노선, 영일만 대교 사업을 추진했다며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연구 개발 산업을 활성화하며 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많이 입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일만 하겠습니다. 오로지 우리 포항과 우리 시민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리사욕을 챙기지 않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현 의원을 앞선 것으로 나타난 박전 시장의 출마로 포항 북구는 여권 공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병석 현 의원에다 박승호 전 시장, 이창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허명환 중앙공무원 개원 교수 등이 준비를 하고 있고, 서장은 히로시마 총영사도 포항 남울릉과 함께 북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오중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위원장과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후보 예정자들은 선거 캠프 진영을 짠뒤 오는 10월 예비 후보 등록에 맞춰 본격 선거 운동에 나서기로 해 선거전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